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고 참가하는 첫 헬로윈 행사. 그래서 10만 명이 웃돌 것으로 예상된 많은 참가자. 그리고 매년 헬로윈 축제 때마다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사고가 생겼던 좁고 경사진 골목.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축제장의 안전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예상되는 축제를 준비하는 주최자와 해당 지자체, 경찰과 소방서가 준비해야 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했다면 무사히 행사를 치렀을 정도로 꼼꼼한 매뉴얼인데요. 이태원 현장에서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매년 참가자 수가 급증해온 헬로윈 축제. 좁은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용산구청에 헬로윈 축제 기간에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구청한테 비행기 큰 게 막아달라고, 할로윈 주말만이라도 이태원 그 지구촌 축제처럼 길만 좀 막아달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태원에서는 동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동선인데 네. 그 큰 길을 안 막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뒷골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0월 중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용산구와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행사가 열린 관광특구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공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지구촌 때는 길을 다 막았잖아요. 녹사평영선부터 해밀턴 호텔 선거리까지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가 이제 차 없이 도로로 나오니까 뒷골목이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번처럼 그런 효과가 나온 게 아니죠. 차 길을 막는 게 맞아요. 반면 이번 헬로윈 축제 때 용산구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헬로윈 축제가 특정한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상인들은 추측합니다. 할로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축제처럼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구청 쪽에서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뭐 경찰청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또 그걸 또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용산구는 올해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관리, 소음 단속, 가로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서 유지나 안전 조치는 홍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할로윈도 좀 걱정인데요. 이태원 그 저희가 그 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저희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거고요.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행사 진행 요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구촌 축제 현장, 녹색 조끼를 입은 행사 진행 요원이 곳곳에 보입니다. 당시 투입한 인원이 1,078명. 반면 헬로윈 축제 때는 150명만 동원해 비상근무를 추진한 것으로 용산구청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에 질서 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됐는지 물었습니다. 용산구청은 헬로윈 축제 기간 중 배치된 기능별 요원은 있었으나 별도의 질서 유지 담당 요원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축제 개최자와 관련 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축제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종합 안내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축제 개최자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은 행사장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소방서는 구조요원과 소방차를 현장에 대기시켜야 합니다. 행안부의 매뉴얼에 비춰보면 용산구가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 취한 안전조치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압사사고 대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순찰... 그 매뉴얼이 있는 것도 네. 확인할게요. 네. 아, 매뉴얼에 대해서 아니 행사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주최 측이 누군가요? 3년 만에 열려서 열렸다면은 무슨 공간이 무슨 시작 시간이 있고 폐 시간이 있나요? 아, 그렇게 그러면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안전 대비 훈련 11개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등이 주최하는 축제로 명시되어 있어 할로윈 축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부 매뉴얼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도 행사장 순찰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등장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 이런 아무 일이 아니면 없었어요. 그냥 경찰이 이렇게 길가에 몇 대가 그냥 서 있기만 했지 통제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 통제가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해밀턴 뒤쪽에 뒷부분에 가서는 왜 이런 상황인데 통제가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양쪽에서 인파가 몰려들어 대참사가 벌어졌던 골목길. 시민들은 경찰이 일방통행 조치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세 명만 서 있었어도 이렇게 가세요라는 게 있던가 줄만 하나 있었어도 줄만 하나 있고 한쪽으로 다니세요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이런 줄들 있죠 여기 기둥 세우고 줄 이런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 그런 질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에 벌어진 시위를 막느라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 전후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연 시위 때문에 차질이 생겼을까? 용산경찰서는 애당초 200명의 병력을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과 모의총포, 과다노출과 교통무질서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같은 상황은 그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교통통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그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파출소 앞 골목. 인파가 몰려 아수라장이 됐지만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서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주최 측이 없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순찰을 소홀히 하는 사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일까? 주최가 없을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주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주체가 없고 한 10만 내지 뭐 15만 정도가 모인다는 게 이미 예측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관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주체 측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모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최측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큰 그 실수지 않았는가. 예, 그 안전 예방에 대해서 큰 실책이지 않았는가. 외신도 한국 경찰과 당국이 보여준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There's a huge question now as to whether the police or the authorities could have predicted that these kind of crowds were coming and put more measures in place. 외국의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브라이언 히긴스 교수입니다. As this expected crowd grew, in other words, we expected the crowd was going to be that large. The police should have touched base with organizers. The local government is saying no one was the host. So there was no one in charge. They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Well, they couldn't do anything from that standpoint. In other words, just because there was no organizing group doesn't mean that the police just throw up their hands and walk away. They should have made efforts. 서울시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할로윈 축제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상자들이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서울시가 예방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 상황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용산구청 등 해당 기관들이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할로윈 축제.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참사 현장.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 상인은 그날 가게 문을 개방해 많은 부상자들을 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인을 제지합니다. 실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
이태원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공권력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임한 공권력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 현장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들은 왜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첫 걸음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